사실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혼나기 딱 좋습니다. 네, 부장님한테 불려가기 딱 좋죠. 지금 구독자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찰님은 패션에 있어서 어떤 재미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어떤 재미가 있나 봤더니 요즘에는 이런 상황에 맞춰서 옷 입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혼식 갈 때는 좀 포멀하지만 또 미니멀한 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룩들이 있기도 하고 또 카페에 갈 때는 좀 캐주얼하면서도 이런 트렌드를 어느 정도 더한 그런 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하나의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군이 있다 봤더니 바지가 아무래도 많이 입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바지 한 벌로 다양한 스타일을 한번 연출해보는 그런 스타일 챌린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컨텐츠는 비얼디드 키도와 함께해요.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그중 시그네처 제품인 이 실루엣 팬츠는 와이드 테이퍼드 핏에 앞면에 두 개의 턱이 있고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7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오늘은 브라운 컬러를 착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팬츠 한 벌로 다양한 스타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룩은 이 카페 가는 룩인데요. 착용한 니트는 해칭룸 니트에 르그일츠 티셔츠를 레이어드 했고 바지는 비얼디드 키드캔츠고 그리고 마르젤라 독일군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악세사리로 드리스반 노튼 가방까지 이렇게 착용했는데 사실 카페 갈 때는 좀 캐주얼하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니트가 딱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박시한 핏이라서 좀 활동성 있는 네, 그리고 이런 바지도 이렇게 넉넉하니까 활동성 있으면서도 독일군 신으면은 그렇게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이런 드리스반 노튼 가죽 가방까지 이렇게 매면은 저는 이런 것들이 포멀할 수 있는 가방이지만 이런 캐주얼 스타일에 매칭하면 좀 세련돼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적당히 트렌디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카페 가서 또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약간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룩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룩들을 저도 많이 입고 가고 있고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룩은 비 오는 날 친구랑 쇼핑 갈 때 룩인데요. 착용한 제품은 유스 MOL 자켓이고 거기 이제 르그일츠 티셔츠를 레이어드를 했어요. 그리고 바지는 마찬가지로 비얼디드 키드 제품이고 신발은 레인부츠인데 아르케 제품인데 이렇게 넣어서 연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방은 꼼데가라성 업무 플러스 제품이고요. 사실 이렇게 비 오는 날 쇼핑 가는 일이 가끔 생기잖아요. 친구가 갑자기 옷이 없다, 봄옷이 없다 해서 성수로 쇼핑 가자. 근데 비가 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슈즈를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밖으로 빼서 입으면은 바지가 젖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넣어서 입는 걸 좋아하는데 또 이런 게 스타일리시해 보이기도 하고 또 기능성도 좋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방을 매줌으로써 조금 더 뭔가 편안하게 쇼핑을 다니기 좋잖아요. 뭔가 가방을 들고 다니고 뭐 숄더백 매는 거 귀찮잖아요. 네, 친구랑 있을 때는 최대한 편하면서도 어느 정도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살짝 더하는 그 정도고 그런 느낌에서도 이 바지 연출하는 데 있어 실루엣도 괜찮고 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룩은 비즈니스 캐주얼인데 캐주얼이 플러스 된 제품입니다. 조금 회사 열려있는 회사에서 괜찮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착용한 제품은 비얼디드 키드 제품인 유틸리티 자켓 그리고 웨스턴 셔츠를 입었고요. 바지는 마찬가지로 비얼디드 키드 제품, 슈즈는 구이디를 신었어요. 그리고 포터 크로스백을 착용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혼나기 딱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자켓도 폴리어와 코트 혼방에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좀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 웨스턴 셔츠는 이제 투포켓 형식이어서 부장님한테 불려가기 딱 좋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뭐 화이트라든지 아니면 블루 이런 컬러 쓰셔도 좋고 자켓도 3버튼 형식의 뭐 면이라든지 울을 쓰시면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고요. 저는 아이패드 정도만 가지고 다녀서 이 정도 사이즈가 괜찮더라고요. 브리프 케이스를 많이 들고 다니시지만 저는 저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게 조금 더 패션 회사 같은 열려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저는 입고 다니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룩은 핫플레이스 룩입니다.
제가 보통 한남동이나 서울숲, 뭐 서촌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 그런 데 갈 때는 이렇게 입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르브17 자켓과 티셔츠를 입었고 그다음 바지는 비얼디드 기드 제품이고요. 그리고 신발은 구이디 신었고 드리스번 노튼 가방까지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을 때는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많이 찍어서 저도 많이 올리거든요, 아웃핏을. 그렇기 때문에 좀 스타일리시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런 실루엣과 뭐 소재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컬러, 톤온톤 매칭으로 포인트를 주는 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가죽 가방까지 매면은 조금 더 무드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핫플레이스 갈 때는 좀 캐주얼하지만 무드 있게 톤온톤의 가죽 가방 이렇게 매서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얼디드 키도 함께 바지 한 벌로 다양한 스타일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실루엣이 강조되는 테이퍼드 핏의 팬츠지만 저는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도 한번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비얼디드 키드는 실루엣 팬츠뿐만 아니라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이렇게 패션을 상황에 맞춰 입는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소개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집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연출해 보시면 아무래도 패션을 대하는 데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